한 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십니까? 어느덧 2015년 첫 해맞이를 준비할 때입니다. 새해 첫날은 다행히 맑은 날씨라고 하는데요. 시야방에 받지 않고 온전하게 해를 볼 수 있어 소원 빌기 좋은 곳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김경은 기자입니다. 바다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선사하는 새해 첫 해돋이.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부산에도 대표적인 해넘이와 해돋이 명소가 있습니다. 12월 31일이 되면 다대포 해수욕장과 황령산 정상은 해넘이를 보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기장과 해운대, 영도의 해변가 네 곳은 대표적인 해돋이 장소로 꼽힙니다. 수려한 해안절경이 일품인 기장 공수마을과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매년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특히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소망풍선을 날리고 바다 수영을 즐기는 해맞이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추위를 견딜 수 있다면 광안대교 위에서 해를 맞이하는 것도 이색적입니다.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개방되는 상판, 즉 바다 위에서 새해 첫 해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새해 첫 해돋이는 아침 7시 31분에서 32분 사이 태종대와 해운대에서, 32분이 좀 지나면 다대포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부산과 경상남도는 맑은 날씨가 되겠으므로 아침에 일출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찬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영하 7도로 매우 낮아 춥겠으니 체온 유지 관리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돋이를 위해 부산시는 새벽 6시 반부터 아침 8시까지 도시철도 운행 편수를 늘리고 해운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도 아침 9시까지 연속으로 배차 운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경은입니다.